이거 말 많이 시켜. 맛있다.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지? 커뮤니티 글 올렸잖아요. 댓글 엄청 많던데? 뭐야?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나한테 먹어달라는 거? 응응. 맨 위에 랜디스 도넛이다. 다들 얼큰한 걸 먹고 싶은가 봐. 근데 내가 마라 엽떡을 딱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? 그럼 그거 시켜야겠는데요? 엽떡 꿔바로 말고 꿔바로 맛집에서 시켜 먹으면 안 돼요? 내 시점... 나 푸사오도 가야 되는데 오늘. 근데 보통은 그냥 운동 쉬는데. 아니야, 우리 경기가 얼마 안 남았어. 그리고 지금 근육통이 있잖아. 근육통을 풀려면 운동을 해야 돼. 축구에 미치셨군요. 제가요? 네. 네. 푸사오 못 가게 많이 먹여야겠네. 어, 그러지 마. 밥 많이 먹고 운동하면 진짜 여기 이게 아프거든. 아니야. 엉덩이가 커가지고 허리가 잘 나온 거예요. 그것 또한 자랑이네요. 바지가 엉덩이. 와! 나 녹차. 녹차 좋아. 맛있겠다. 이거 두 개 같이 싸면서 먹어도 맛있겠다. 이따 먹을게요. 네. 진짜 예쁘게 나와요. 생리가 끝나서요. 생리 전주에는 거의 가뭄이 나 있는 피부가 퍽퍽하고 생리가 끝나면 거의 약간 피가 다시 새로 도는 느낌? 생기가 막 돌고. 생기가 확 돌고 건조한 피부인데 약간 건조한 느낌도 많이 없고. 저 대표님. 네?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. 로맨티스트. 우리 오빠가 안 주는 코치. 대박. 너무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해요. 너무 예쁜데요? 네,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. 아, 진짜요? 네. 만족스러워요. 네, 저희 너무 잘. 파이팅. 너무 좋아. 세나야. 오빠, 보고 있어? 오빠. 머리색이랑도 잘 어울려. 이 식감도 좋아하고 이 안에 필링도 좋아해서 이 두 개가 되게 잘 어우러진다. 얼른 머리 짧매고 축하하고 싶어. 약간 세미 바디 프로필이긴 했는데 그 프로필 촬영을 마치고 축구를 하고 긴 시간 운전을 해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지금 약간 그래요. 약간 지금 속상한 게 운동 끝나자마자 직후에 식욕이 약간 떨어지잖아요. 근데 운전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촬영하고 이번 주가 너무 고돼서 약간 피로도가 높아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식욕을 끌어올려야 돼. 먹다 보면 식욕이 더 올라오겠죠? 마라 엽떡을 먹어볼 거고요. 이게 지금 두 번째 제 마라 엽떡인데 착한 맛으로 시켰고 이게 후루룩 밀떡 매콤해. 바삭한가? 쫀득함은? 제가 딱 좋아하는. 네? 타임! 바디 프로필이 100일 남았는데 왜 닭고야를 먹어요? 그러다가 바디 프로필 끝나면 폭식하고 완전 식이장애 생겨요. 여성분들은
다이어트를 잘못했다가 생리가 끊기거나 생리 이슈가 생기는 순간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다음 달에 돌이킬 수 있을까요?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. 70% 이상은 내가 이번 달에 생리가 끊겼는데 다음 달 다시 먹으면 생리가 돌아오겠지? 라는 굉장히 아니라고 가벼운 생각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은 더 집중해서 생리 주기에 맞춘 내 호르몬이나 내 몸에서 주는 신호들 있죠. 예민함, 공복감, 피부 트러블, 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예민하게 체크를 해서 운동 강도와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가셔야만 해요. 저는 약간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둬야지 바프나 다이어트에 부작용이 없고 좀 건강을 지키면서 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 촬영 준비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. 맛있어. 이렇게 말 많이 시켜. 맛있다.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지? 아, 약간 밍밍한 게 있네. 콜라 마실래? 뭐든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는 건 괜찮아요. 뭐든 적당히. 뭐든 적당히가 이 인생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물배를 또 채웁니다, 바보처럼.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운동은 건강을 목적으로 저는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아, 나 오늘부터 살 뺄 거니까 오늘부터 운동해야지는 잘못된 발상이에요. 운동과 다이어트를 직접적으로 너무 연관을 해버리면 운동을 떠올렸을 때 스트레스밖에 안 오거든요. 정말로 체중 감량을 할 때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체중 감량에는 가장 빠른 효과가 있거든요. 하지만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요요가 올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져요. 그래서 건강이 최고예요.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치즈가 좀 맛있다. 아, 근데 맛있네. 두 개 조합이. 이게 제 경우에는 바디 프로필 준비를 일주일 이상 하진 않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해방감이라는 것도 결국에 개인적인 느낌인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한 만큼에 비례해서 해방감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 경우에는 그 모든 감정을 극과 극으로 가져가는 극단적인 플레이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한 촬영 현장에서도 저는 생각보다 잘 견디고 끝나고 나서도 극단적으로 막 폭식을 하거나 급발진을 하지 않으려고 자중하면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촬영이 끝나자마자는 와! 오늘도 해냈다. 와, 이제 뭐 먹지? 어떤 술에다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지? 라는 좋은 생각으로 바로 있거든요.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도 끝나고 나서 나 이거 먹어야지, 저거 먹어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몰아서 많이 먹잖아요. 그거는 옳지는 않아요. 우리 몸은 되게 소모적이에요. 한두 번 내 몸에 이런 위협을 가하면 내 몸은 정말 안 좋은 그런 보상 심리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. 평균치로는 54대 구간도 꽤 있었어. 제가 52kg로 약간 어느 정도의 몸의 세팅값을 정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54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제 체성분, 지방량이나 체지방량이나 골격근량은 그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보고 살이 쪘다 이 신호가 아니라 아,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좀 차있네? 아, 어제 좀 피곤해서 몸이 좀 부었다. 아, 이거는 반신욕이나 뭐 축구나 이렇게 유산소성 운동을 해서 땀을 한번 싹 빼면 떨어져 나가는 수분이구나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서 제 몸의 컨트롤, 관리하는 그런 요령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. 올해 최저 몸무게는 축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를 뛰고니까 50kg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오 마이 갓. 안 돼. 내 면역력 떨어질 것 같아 해서 저는 바로 막 채워서 51kg대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. 저는 이걸 정돈하고 정리하면서 제 머리에 이런 인사이트로 축적을 시키고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이프 패턴에 맞춰서 잘 조정하는 편이에요. 아, 얘기하다 지금 입맛 다 떨어졌잖아요. 더 먹어볼게요. 근데 맛있다. 저는 체중을 물어봤을 뿐. 아, 그치.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? 슈퍼이다. 한때 최애 음식이 떡볶이, 그 다음에 꼬바로 이런 식으로. 나 유명해. 예전에 나왔어요. 예전에. 멈춰. 멈춰. 시멘트 멈춰. 내가 꼬바를 엄청 좋아할 때가 많았잖아. 지금도 좋아. 너무 좋아. 저 먹부심 있잖아요. 저 술부심도 있잖아요. 먹을 수 있어. 근데 안 먹는 거야. 약간 이런 약간 여유? 내가 다 부실 수 있는데 안 부시는 거야. 왜냐면 나는 프로페셔널 하니까. 나 지금 왜 웃겨? 왜 이렇게 웃어? 진짜. 아니야,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이게 뭔데?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다?
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. 극단적인 다이어트 제발 그만! 멈춰! 60일 이상 남은 분들 있죠? 이번 주말에는 드세요. 히브트 뭉트 바로 하세요. 소화시키고 엽떡 한 통은 좀 위험해요.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만 해서 아니면 3명이랑 같이 먹고. 정말 궁금한데 이 엽떡이 몇 인분인지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제가 지금 1인분은 먹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조스 1인분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줄지 않는지는 좀... 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